검찰이 칼을 갈았습니다. 종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한번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. 아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영장을 만들어서 쳤는데 법원이 기각해? 그런데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.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 소식 오늘 전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어제 정경심 씨와 한투 직원 김경록 씨를 어제 검찰이 두 번 동시에 두 분을 소환을 했습니다. 무엇 때문에? 함께 보시죠. 정경심 그리고 한투 PB 김경록 동시 소환.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니탓 내탓 공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두 분이 사이가 상당히 좋았잖아요. 동영대도 같이 가고 하드디스크도 같이 교체하고 설렁탕도 먹고 그런데 니탓 내탓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. 어제 정경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. 소환이 임박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남편에 관해서 집중 추궁이 있었는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정경심 교수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저 김경록이가 알아서 한 거다. 자, 이 발언을 좀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시킨 거 아니다. 김경록이가 알아서 지가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뭐 제가 다 한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. 검찰은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 정경심 씨는 책임 떠넘기기 반박을 했다. 자, 이에 대해서 김경록 씨 측은 입장 냈어요.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다. 순서만 바뀌어도 뉘앙스는 다르죠?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황당했다.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. 검찰에 나는 사실대로 진술했다. 지금 보면 약간 김경록 씨는 좀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. 우리가 보통 황당한 얘기 들 때는 조금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경록 씨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손수호 변호사님. 네.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. 지금까지 공개된 특히 이제 동양대에서 PC 본체 들고 옆에 정경심 씨 나란히 나오던 그 사진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친해 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멀어졌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단편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모아서 재구성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부분 네.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양측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내부 둘 사이의 어떤 충돌 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두 가지 단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조금 전 소개해 주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즉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거는 김경록 PB가 알아서 하드디스크 교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그런 말 했다는 거를 김경록 PB가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들어서 알게 된 게 사실인지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황당했다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인지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연달아 있었다면 이 둘은 사실상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빠져가는 것 같거든요. 따라서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약간 사실에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. 네.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렇군요. 결국 아직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또 김경록 PB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. 예. 따라서 누구의 말도 어떤 한 사람의 말은 완벽하게 옳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은 완벽하게 거짓이다라는 단정을 하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수사가 좀 더 진전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공소장이 나와봐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경록도 피의 사실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자, 그렇다면 종천 의원님 검사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. 핵심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소환을 했잖아요.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 싶고 두 사람이 뭔가 교묘하게 말을 맞춰서 검사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데 말을 맞춘 게 아니라 니탓 내탓 공방을 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조사하는 검사 심정은 어떤가요? 제가 국회의원인데 검사 입장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. 검사를 더 오래 하셨잖아요. 예, 그렇게 물어보시니까.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죠. 네.
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 중에 상당히 저희가 저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게 말맞춤입니다. 말맞춤. 말 못 맞추게 하려고 구치소란 곳에 격리시켜놓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이렇게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 날 한투에 김경록 PB를 같이 소환을 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. 대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저는 모르겠는데요. 여차하면은 대질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경심 교수 혹은 김경록 PB에게 고지를 하고 저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하자라고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그런 수사 기법으로. 수사 기법이다. 네네. 일단 보여집니다. 예. 그리고 수시로 그 모니터의 쪽지창을 통해 가지고 그 정경심 저 대지를 하지 않더라도요. 정경심 조사하는 쪽에서 야 이건 뭐라고 그래? 그거 김경록이가 다 했다고 그러네? 라고 쪽지가 올라오고. 쪽지가 와요. 또 서로 이렇게 상대방으로 쪽지가 가거든요. 검사들끼리. 그러면 김경록 저 PB에게 아니 그 당신이 알아가지고 그 저 하드디스크가 다 치웠다는데 그 뭐야? 뭐예요? 그러면 말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런 게 나왔겠죠. 아 검사들끼리 이제 다른 장소에서 정경심, 김경록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사들끼리는 서로 쪽지창이 1호방, 2호방에서 따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쪽지창으로 수사 상황을 예. 공유를 해요. 김경록 씨, 지금 정경심 씨가 그 다 당신이 증거인멸했다고 하는데 그 맞아요? 라고 물어봤으니까 예. 말 같지 않은 소리다. 혹은 저 뭐 부부장 정도가 양쪽 거 보고 서로 쏴주기도 하고요. 예. 예,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완전히 이거 뭐 저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양쪽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지를 할 수도 있죠. 네. 동의 안 하면 대지를 못합니다. 근데 뭐 참 그 증거 그 하드디스크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했을 때 김경록 씨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혹은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. 검사들은. 상식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.